F-21 전투기 136차 비행 이륙.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 방문 확정. KF-21 첫 수출 19조 원 폴란드 구매. 폴란드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사항. 7일 방위산업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등 K-방산 대표기업이 현지시간 6일부터 9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되는 MSPO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주력 제품을 선보인다. 폴란드와 기본계약을 체결한 K-방산은 이번 계기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카이는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소형 무장헬기를 전진 배치했다.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 48대, 30억 달러 규모의 기본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항공기 완제품의 첫 유럽 수출을 이뤄낸 카이는 중부유럽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란드 인접국인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나토 비회원국인 아일랜드도 FA-50 도입을 검토하는 등 카이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뜨겁다는 평가다. 박람회 개최에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카이 전시장을 방문해 FA-50 경공격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둘러보는 폴란드 정부는 카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시험비행 조종사 출신으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겠다 며 최고 경영자가 앞장서 해외 마케팅을 이끌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앞세웠다. 특히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계약 체결 후 처음 참가하는 전시회인 만큼 K2 전차 수출 확대를 위한 역량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K2 전차 1차 인도분에 대한 실행 계약을 마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K2 전차가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폴란드 K2 전차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며 향후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할 당사의 차세대 기술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9 자주포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하나디펜스 등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도 이번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장갑차,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BOE 차륜형 대공방어체계 등 지상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하나는 정밀유도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탄약류 등을 전시해 하나그룹의 방산솔루션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폴란드와 1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는 이번 전시회에서 2차 실행계약이 집중 논의된다. 하나디펜스는 연내 폴란드 지사를 설립, 유럽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호주 법인 설립에 이어 폴란드, 영국 등 주요 거점에 영업과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이부한 하나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번 MSPO 전시회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계약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미래 방산 솔루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하나디펜스는 폴란드와의 파트너십과 신뢰를 기반으로 폴란드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및 나토 회원국 대상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더 어존 러시아 체크메이트 인도 도입 가능성에 화들짝 놀란 중국 군사 전문가들, 체크메이트. 중국 FC-31 그리고 KF-21. 2021년 11월 13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더 워존은 러시아 로스텍이 제안한 신형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대한 새로이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다음날 같은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도가 러시아 신형 전투기 체크메이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어존 이 체크메이트에 대하여 새로이 업데이트한 기사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체크메이트는 단발 엔진 기체이며 러시아 스스로 경량 전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형급 전투기의 크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사진들을 살펴보면 SU-75 체크메이트와 SU-57 필론 사이의 크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체크메이트는 KF-21 보라매보다도 약간 더 큰 덩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전장은 16.0m인데 반해 체크메이트의 전장은 17.37m이고 전폭도 KF-21의 경우 11.2m, 그리고 체크메이트가 11.88m입니다. KF-21의 최고 속도는 시속 2235km로 마하 1.81 정도이고, 체크메이트의 최고 속도는 시속 2200km로 마하 1.79 정도에 해당됩니다. 항속거리는 KF-21이 2900km이며, 체크메이트가 2800km입니다. 무장 탑재량에 있어서는 KF-21이 7.7톤, 체크메이트가 7.4톤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결론적으로 체크메이트는 같은 단발 엔진 기체인 F-16과는 체급을 달리하는 중형 전투기라는 뜻이 됩니다. 둘째, 체크메이트는 형태적으로 SU-57과 매우 닮아 있으며 운용 유지비의 절감을 위해 조종석과 내장 시스템의 일부를 SU-57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체크메이트의 시험기가 단순히 실제 크기 모형 마크업 수준인지 아니면 지상활주의 가능한 수준의 기체인지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엔진이 장착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죠. 더 어존의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KF-21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하는 체크메이트의 가격에 대해 제작사인 러시아 로스텍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한 전투기 JF-17 블락 3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 JF-17 블락 3의 경우 더 어존이 밝히고 있는 가격은 5,533만 달러로 하나 650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더 어존은 어떻게 이 정도 가격에 체크메이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를 번역하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붙여놨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메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은 더 어존에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닿는다면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존 기사들은 메카닉적으로 워낙 설명이 상세하고 내용도 많아서 좀처럼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는 하지만요. 최근 인도가 새로이 공개된 러시아 신형 전투기 SU-75 체크메이트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러시아의 거대 방산업체 로스텍이 야심차게 제시하고 있는 신형 5세대 경량 전투기 체크메이트가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주도형 기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로스텍은 프랑스 다소 라팔이나 스웨덴 JAS-39 그리펜 같은 서방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 방위산업체 로스텍이 인도를 체크메이트의 최초이자 가장 큰 잠재 고객 중 하나로 예상하며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로스텍이 7월 초에 공개한 체크메이트 티저 예고편에서도 인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크메이트가 공개되던 행사 당일 윤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이 전투기가 최초로 향하게 될 곳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한 기사는 일부 중국 국방 관련 관측통들이 인도의 체크메이트 전투기 조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텔스 전투기의 판매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며 여전히 스텔스 전투기 판매의 대부분은 주로 국제정치적 분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중국 군사 전문가이자 해설가인 송종핑은 말했다.
더불어 그는 러시아 로스텍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인도라고 덧붙였다. 송종핑의 언급을 살펴보면 히말라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의 국경 대치라는 맥락이 보인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프랑스 다소 라팔의 조달로 선도되고 있는 인도 4세대 전투기들의 능력이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2 그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